강수성 남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적인 유적으로 유명한 수저오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수저오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관광지들로 유명합니다. 샹요켄 당샤요수황,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수저오와 광저우가 있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수저오의 관광지는 매우 다양하고 아름답습니다. 김지우는 수저오에서 가장 유명한 호수 중 하나로 그 이름은 호수의 모양이 딱의 다리가 닮았다는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김지우 주변에는 아름다운 구름과 도로가 있어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장마촌입니다. 또한 밤에는 해상국의 조명으로 빛나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제안합니다. 공방지우는 수저오의 랜드마크로 독특한 외관으로 유명합니다. 이 건물에는 다양한 쇼핑몰과 오락시설이 있으며 수저오의 현대적인 한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수저오의 문화 관 중심은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전시회와 공연이 열리는 문화복합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중국의 전통 문화부터 현대적인 예술까지 다양한 문화의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저오의 아름다운 풍경과 현대적인 건축물을 보여줘 사람들에게 동시대와 전통의 매력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휴대광장은 수저오에서 가장 큰 광장 중 하나로 아름다운 분수와 조명이 밤에 빛나는 모습은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곳은 휴식을 취하거나 주변을 관광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수저오는 또한 거리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리인 핑장루와 안산지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핑장루는 수저오의 전통적인 거리로 중국식 건물과 다채로운 가게들로 유명합니다. 완친제는 수저오에서 가장 유명한 번화가로 그 아름다운 건물과 다양한 상점들이 있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공예품이나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현지 음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수저오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수저오 단판이 있습니다. 수저오 단판은 수저오의 전통적인 디저트로 다양한 종류의 케이크와 과자를 포함합니다. 특히 수저오에서 유명한 단판 중 하나인 칭칭이는 칭칭이 얇은 층으로 쌓아 만든 떡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수저오는 아름다운 풍경과 다채로운 관광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저오에 놀러 오신다면 이곳에서 다양하고 재밌는 관광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